유치이랑 지금 연락이 됐어요. 방송 최초 지금 사연 취소 나왔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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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형님 여자친구가 바람핀 것 같은데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요. 같이 도와주세요. 가보자고. 여자친구랑은 사귀자마자 바로 동거를 해가지고 동거할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친이 다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생리별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너무 수상했어요. 같이 살다가 떨어지면은 되게 슬프겠다. 수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1번 길어진 답장텀. 2번 짜증이 늘었다. 내일 만난다는 친구는 어떤 친구야? 아 학교 친구라고 말해줬었잖아. 아니 그 친구 성향이 어떻냐고. 애인 있어? 히테로야. 지금은 솔로고. 나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알았어. 성적 지향성까지 확인을 하시네요. 아직까지는 바람보다는 권태기에 가깝다. 3번 거슬리는 남자 직장 동료와의 연락. 저랑도 카톡을 잘 안 하면서 왜 직장 동료와 카톡을 하죠? 이 사람 누구야? 그냥 직장 동료야. 남자 아니야? 왜 직장 동료랑 카톡을 해? 업무 시간도 아닌데? 뭐 부탁해놓은 거 그거 파일 온 거야. 그럼 보여줄 수 있어? 대화방을 들어가서 보여줬어요. 그래도 보여주네. 파일이 온 건 맞긴 맞는데 좀 이상한 게 위에 얘기를 더 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기분이 안 좋아서 여자친구한테 애인 있는 거 말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한테? 어차피 너 나랑 쭉 만날 건데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난 싫다니까? 연애하는 걸 굳이 회사에서 밝혀서 뭐하니? 회사 사람한테 애인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 솔직히 속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그 남자가 너무 쎄했어요. 4번 쎄한 남자와 함께 타지 발령. 하필 제가 거슬려하는 그 남자 직원이랑 함께 타지 발령이 났더라고요. 이건 좀 재앙이다. 1위니까 막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연락텀은 나아지긴커녕 더 느려졌어요. 저랑 연락이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랑 뭘 할지 어떻게 알죠? 5번 술 먹을 때 연락 두절. 술 먹는다 그러고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러 번 걸었거든요. 술 먹는다면서 연락은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걱정하잖아. 아니 확인을 잘 못할 수도 있지 피곤하게 왜 그래? 너 거기에 내가 싫어하는 애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뻔히 싫어하는 거 알아도 널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하다. 아 끊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권태기 느낌? 6번 갑자기 잦아진 급 술 약속. 갑자기 저쯤부터 나 오늘 술 먹을 것 같아. 늦게 갈 것 같아. 연락 잘 안 될 것 같아. 이래요. 그럴 때마다 저만 안절부절이에요. 7번 갑자기 뒤집어 놓는 핸드폰. 같이 살 때는 아무렇게나 던져놓던 휴대폰을 어느샌가부터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근데 애매하긴 하다. 7번까지 나왔는데도 뭐가 없기는 해요. 8번 남직원 말고도 쎄한 사람들과의 카톡. 또 쎄한 인간들이 있어? 여친이 저희 집에 하루 자고 가는 날이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여친 폰을 봤어요. 근데 다는 안 봤고요. 쎄한 그 남자랑 몇몇 쎄해 보이는 사람들 거 정도? 판도라의 상자 열어버렸어. 남의 핸드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봤다고 말은 못했어요. 당연하죠. 애초에 몰래 본 건데 요새 속상할 때마다 여자친구한테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 안 좋고 여친도 짜증만 늘어서 그냥 꾹 누르고 혼자 알아서 제 마음을 달랬어요. 핸드폰 보는 게 마음을 달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 달래시면 안 돼요. 근데 핸드폰에 뭐가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다음날 여자친구가 자는 절 깨우더니 너 내 카톡 봤어? 여자친구 알았다. 아 응 그냥 쎄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해. 미친 새끼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라. 아 너가 물어보면 짜증만 내니까 불안해서 그랬어. 미안해. 나 사랑하지? 헤어지자. 너 핸드폰 내놔. 차단하게. 바로 이별 통보했어. 이때 제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전부 삭제당하고 모든 걸 차단당했어요. 본인 핸드폰에 있는 사진 지운 것도 아니고 사연자분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웠으면 거의 다 털린 건데? 내 눈에 띄면 고소할 거야. 네가 그랬다는 거 방금 녹취했어. 진짜 고소하기 전에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와 진짜 세게 나왔는데 진짜? 고소 얘기까지 나왔어.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한순간에 이별을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바람핀 게 사실이면 고소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저도 역고소할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고. 사연자분이 무슨 수로 역고소를 해? 이제라도 증거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손님? 근데 이거 개노답인데?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아요? 한 가지 말을 얹자면 바람피는 거는요 못해줘야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바람피면서 오히려 더 잘하는 상대들도 있어요. 일단 사연자분 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신기한 상황입니다. 여친이랑 지금 연락이 됐어요. 본인이 이제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여자친구고 이분이 이제 사연자분인데 사연자분은 지금 안 읽거든요. 갑자기 제 카톡. 아 제가 뭐래요? 뭐라고 지금 뭐 숫자 매기면서 지랄한 것 같은데 뭐래요 제가? 이 싸움에 왜 지금 내가 낀 거야? 왜 제가 이렇게 낀 거예요? 사연자분은 답장이 없으시고 그 여자친구분은 자진재랑 엮이기도 싫다고 하고. 잠깐만요. 에?
방송 최초 지금 사연 취소 나왔거든요? 여자친구가 바람 핀 것 같다고 주장하셨던 사연자분이 갑자기 사연을 취소해달래. 여자친구 등판했다고 하니까 취소를 해달라고 사라지셨고. 그럼 이제 여자친구 얘기 들어볼게. 왜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자친구분이 바람 핀 것 같다고 하시던데? 개같아 욕 나와. 아니 본론부터 말하면 쟤 진짜 또라이예요. 저 쟤 때문에 인간관계 다 박살날 뻔했어요. 주장이 다르잖아 지금. 답장텀 1시간 정도인데 원래 그 정도예요. 동거했어서 제가 몰랐던 거고. 짜증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만나는 인간마다 신상토로 가요 거의. 의심이 많았구나. 빼놓고 말하네? 직장 바빠진 거 팩트고요. 직장 동료랑 업무 얘기만 카톡해요. 급 출력 속이 잦아지셨다는데? 그거 회식이에요. 회식이요? 저 영업직 일해서 출력 속도 1위거든요. 어느 정도. 아 영업직 회식은 좀 킨정이지. 진짜 궁금한 게 이별 급발진 사건이요. 헤어지자고 핸드폰 내놔. 차단할게. 내 눈에 띄면 고소할 거야. 고소한다고 했잖아 이분께서. 아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화난 게 그게 제일 큰데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짓을 했어? 제 걸로 보냈어요.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야 하면서 연락 돌렸어요. 어? 어? 뭐야? 자기야 나야 바보야 나야 뭐야 이게 뭐야? 왜 자기야라고 보낸 거야? 바람 피우는 사람 인자 떠보려고? 도인 척하고 보낸 거예요. 갤러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 지운다고 가져갔을 때 저거 보고 찍어둔 거거든요. 제가 저렇게 다 본 것까지 사진 찍어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회사 동료랑? 대리님 주임니? 미친 거죠 그냥. 내용도 졸라 이상해요. 자기향? 보고 싶당? 근데 우리 며칠째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지 확인해보려고 떠보려했던 거네. 아 헐. 이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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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미쳤네. 다음날 카톡 봤냐고 하셨을 때? 너 내 카톡 봤어? 그게 카톡 봤냐고 한 게 아니라 카톡 보냈냐고 물었겠네요? 근데 바꿔서 보낸 거네 사연자분이. 스가 아니야?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한데 이게 그 거래처는 아니겠죠? 거래처 주임님인가요? 네 잠시만요. 이건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과장님? 잘못 보내셨지만 땡땡씨 그렇게 한 번. 애인분이시죠? 땡땡한테 말할게요 하니까 오빠 장난쳤습니다. 지금 좀 전체 문제입니다. 갑작스레 해킹당합니다는 좀 아닌데? 또 있어. 끝이 없어. 진짜 얼탱이가 없겠다. 진짜 나야 걱정 안 해도 돼 하니까 맞춤법이 너가 아닌데 이거 누구세요 이러는데? 더 심각한 건 답장 안 온 거는 저 캡처본에 없는데 그냥 지가 방 나가고 차단했던데요? 근데 지가 그렇게 다 나가놓고 지 핸드폰으로 이걸 왜 찍어놓은 거야? 더 확인하려고 리스트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네. 답장 온 것만 체크해놓은 거네. 쟤는 멍청이 아니에요. 이걸 안 들킬 거라 생각했어? 상매에 써놓으셔야 할 듯. 해킹당했다고. 이분은 지금 카톡도 안 읽어. 그래놓고 사연자분은 나한테 여자친구가 바람핀 게 사실이면 고소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저도 역고소할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하고 증거 찾을 방법은 없나요? 소문 이러신 거예요? 요새 일 많이 들어와서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쟤랑 만나 제 눈가를 아유 잔인한 말. 왜 그렇게까지 바람 의심을 하지?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가 예전에 바람 폈었대요. 그랬던 새끼들이 그래. 그치? 전 그런 적 없어. 짜증나는 마음을 꾹 누르고 혼자 알아서 마음을 달랬다. 이게 마음을 달랜 거야. 남들한테 톡 졸라 보내면서 마음을 달랜 거야. 손이 이번 사연 가볍다면서요. 핵불닭 말한 맛인데요. 죄송한데 진짜 제가 이제 가볍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할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구독할게요.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